세상에 포도나무처럼 외형적으로 참 보잘것없는 나무는 드물은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의 마당에 한쪽 구퉁이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아, 쉽게 말하면 제가 포도나무를 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뭐 가꾼다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키워봤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는요, 자기 혼자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부목을 대주든지 거기다가 끈을 연결해서 세워줘야 이 포도나무는 제대로 좀 자라요. 뿐만 아니라 땔감으로도 쓰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뭐 나무를 뭐 책상을 만든다든지 가구로 만들 감이 아니에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같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귀하게, 참 귀하지 않나요? 그죠?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탐스러운 포도송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말이에요. 그 포도를 가지고 별의별 음식을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포도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한 거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징을 포도나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들여보내시면서 두 가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나안 땅 주변의 많은 나라에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주변에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여러분,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우상에게 동화되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속하게 됐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크게 실망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포도나무, 보기에 초라한 포도나무에 열매까지 없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참 몰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넝쿨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 기왕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감람나무다, 야, 나는 백향목이야, 그러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하필이면 포도나무라고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도나무의 포도송이 열매가 너무나 탐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제부터 다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를 따라서 열매를 맺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2015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201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꼭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보여주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어요. 만약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열매 맺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적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했고 장로 노릇, 권사 집사 노릇했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그 아래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참 많이 듣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범주 안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말에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행동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행동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죽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배신하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결국 그렇게 됐죠. 말을 믿지 못해요. 행동이 따라오지 못한단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독자 이삭 너 알지? 그 이삭을 내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진 않았죠? 내게 드려라,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지금 내가 내 나이가 110살이 훨씬 넘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 갈 힘도 없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바치라니요? 여기서 바치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요, 번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두 팔을, 두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속창자를 끄집어내서 바짝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네 하고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만들고 그 아들 이삭의 배를 향하여 칼을 내디딜 때,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둬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않은 거예요. 행동하니까,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니까 그제서야 그래,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일생에 주를 위하여서 드렸던 열매가 뭐냐? 주를 위하여 드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 수고와 땀들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지 못했던 그런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2016년에 우리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각오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판단하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기준은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자꾸 열매 열매 하는데 왜 열매 열매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믿음, 쉽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단순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 신앙과 믿음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맺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열매를 맺되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저는 몇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가 바로 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열매 맺는 첫 번째 걸음을 뛸 수 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요, 절대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는요, 볼썽사 나오는 겁니다. 가지 스스로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난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죽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요 0.0003mm는 그래도 붙어있대. 거의 1m 떨어진 거나 0.00003mm나 죽는 건 매한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양 공급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액이 가지를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이 가지는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바짝 붙었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한 가지는요,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는요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없어요. 반드시 가지에게,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포도나무 자체에는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분이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 주님의 피값이라는 사실이요.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 여러분, 옆에 분은 손을 잡고 이제 봤더니 귀하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봤더니 귀하네. 정말 귀하죠. 예. 그 정도였어? 그러지 마세요. 너무나 귀해.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것이 얼마나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원칙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농부는요 이 포도나무와 그 붙어있는 가지를 돌보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농부가 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로 보면은요,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줘요. 포도나무에 가지를 쳐준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가지들, 나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별로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잘라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라줘야 영양분이 낭비되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그 가지에 충분히 몰아가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일은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불필요한 일들은요,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에 너무나 잔가지들이 많아, 할 일도 막 이것도 저것도 신경쓰는 게 많으면 열매는 맺는 일에 절대적인 방해거리가 돼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잘라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가지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요, 게으름이 불필요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 게으름 때문에 자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늦게 오게 되고, 게으름 때문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해도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게으름을 가지를 탁 쳐줘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바쁜 스케줄이, 그 바쁜 스케줄 주를 위해서 잘라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성격이 하여간에 어때서 그놈의 성격 때문에 주의 열매를 맺는데 번번이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습관이요, 어떤 분은 또 취미생활이요. 여러분, 주를 와여서 충성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2016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결단들을 하십시오. 2016년에 주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가지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농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가지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요, 가늘고 길게 막 이 넝쿨처럼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를 꼭 세워주고 받쳐주는 일을 농부가 한단 말이에요. 부목을 댄다든지, 큰 돌을 갖다가 받쳐둔다든지, 또 실을 묶어가고서 걸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요, 포도나무 넝쿨이 땅으로 처박히고요, 비가 오면 흙탕물로 막 범벅이 되고 그러면 썩어서 결국은 나무가 죽게 되고 맙니다. 농부는요, 그런 나무가 되지 않도록 먼지도 털어주고요, 또 나무도 세워주기도 하고요. 왜 그래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워나가요. 그 세우는 것들은요,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라든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친한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를 쳐주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해야 해요. 거해야. 이 말 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거한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총 9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거한다, 거한다, 거해야 된다, 거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만큼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명적인 관계에 쓰이는 단어예요. 한 지붕 아래 아빠, 엄마와 아들과 딸이 거한다 이랬죠. 그러나 여러분, 건축 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들을 모아놓는다 그래요. 그 감독이 나는 건축 자재와 거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왜요?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모아놓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로 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관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관계로 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셨을 때에 우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적인 관계로 거할 때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또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느냐,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고 또는 기도하면서 사느냐,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거하는 생명의 관계란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탁 쓰더래요. 그러고는 잠시 그냥 혼자 가만히 섰다가 다시 가시더래요. 뒤따라 같이 신방을 다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신기하잖아요. 나중에 교회 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왜 아까 길거리 중간에 갑자기 중간에 섰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아, 그때요? 그때 내가 주님과 잠깐 대화 좀 하느라고,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대화하느라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시 멈췄대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특정한 시간을 만들고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직장에서도 기도하고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요즘 보니까요, 뭐 웬만한 신문 펴놓고 핸드폰 뭐 거기 영상 보면서 가는 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그 지하철 그 안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 장소가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말씀과 기도가 전혀 관계를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말라비틀어지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말지도 몰라요. 그런 관계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 쇳소리만 내는 거예요. 사람 냄새만 피우고 마는 거예요. 썩어지는 냄새만 진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인 기도의 교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 시작해요. 나의 생각을 주관화해 주시기 시작하고요, 내 생각을 교통정리해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내 영적인 진액을 공급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주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시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 말씀과 기도가 목숨처럼 귀해요. 말씀과 기도 없이 교회의 중직을 하면 본인도 망하지만 교회를 망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들이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중직을, 임직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적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열매는 사랑을 통해서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절 말씀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주님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사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이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가 되고 말아요. 썩어져가는 열매가 되고 말아요. 왜요?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첫 번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됐는데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열매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사랑이 부족합니까?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간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자들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더라고요. 그거는 짐승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천국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관하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2015년까지는 60%만 사랑했다면 2016년도에는 100% 기대도 안 해요. 그저 70%나 80%만이라도 좀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주여, 2016년에는 내 특징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럼 혹시 옆에 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나이 드신 분들 두 분이 TV에서 나와서 낱말 맞추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낱말을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부부관계인가 뭐 그래요. 부부관계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관계가 뭐야? 그랬더니 왼수? 그러대요. 왼수관계, 원수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내 속에 열매를 맺어가야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열매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 기쁨,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만족해 하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그 기쁨이 우리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게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나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한다. 여러분, 2016년도는 지금보다 더 찰싹,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찰싹 붙어서 탐스러운 포도송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하나 된 관계를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열매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곳만 하겠어요. 우리 창대 찬양 152번인데요 영광의 이름 예수,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양팀 좀 앞에 나와서 연주 좀 해주시고요.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갑자기 해서 그랬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어때는 세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왕인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전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평생 믿음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더욱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